아직 젊은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고 또 어떤 순간이 오냐면은 삶에서 조금 멀어져서 현실에서 멀어져서 내가 무엇인가 공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상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게 반복되겠죠. 현실에 발 담그고 있다가 좀 벗어났다가 발 담그다가 벗어나다가 그걸 반복할 거예요. 두 가지가 병행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한 명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것이 반복되어 왔을 때 한 명의 인생은 두 가지가 다 실현되어 있을 거예요. 현실도 실현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상적인 것도 실현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한 명의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책장을 펼쳐서 죽을 때 책장을 닫을 때 인문학이 완성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하나에 완결된 인문학 저서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강연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.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 자리에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. 마이크 드시고. 예. 네, 작가님께서 학창시절에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으셨다고 들었는데요. 지키기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좀 실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그 밖에 또 작가님만의 특별한 독서 비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. 네. 책을 하루에 한 권 읽었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오보예요. 이거 틀림이 잘못 나갔습니다. 실제로 하루에 한 권 읽었던 건 아니고 대학생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? 원래 그렇잖아요. 대학생들은 돈은 없고 시간은 많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돈은 조금씩 많아지고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대학생 때니까 시간은 너무 많은 거죠. 그래서 시간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한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책들을 뽑아서 이제 읽었던 거죠.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읽으면 그때가 이뻐요. 그 이제 노을이 지기 시작하고 도서관이 이제 주황색으로 물들 때까지 이제 책을 읽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내가 읽어야지, 나를 개발시켜야지 그게 아니라 할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책을 이제 읽었는데 짧은 책들을 좋아했습니다. 짧은 책들은 하루에 뭐 세 권 정도도 읽고 긴 책은 3일에 한 권 정도도 읽고 근데 예전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3일에 한 권도 읽고 하루에 세 권도 읽었다. 한 3년 정도 그렇게 지냈다라고 말씀드렸다. KBS